네, 저 옆에 전에 서울시 그 의원을 하셨죠. 그리고 전에 하나고등학교 특기위원을 하신 장인홍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2011년도 얘기인가요? 이 특위가 있었던 건 2015년이고요. 실제로 15년이요. 학폭이 있었던 거는 2011년입니다. 아, 그러면 꽤 이제 오래됐죠. 의원님은 그때 서울시의원으로 2015년 특위할 때 서울시 의원 하고 있었던 아,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고 그 폭로했던 교사, 누구죠? 전경원. 전경원 교사를 접촉하셔서 폭로하게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셨던 네, 거고. 맞습니다. 아, 그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전경원 교사는? 사실은 전경원 교사를 뭐 미리 사전에 알거나 몰랐던 분인데 저를 찾아오셨지요. 아, 그래서 이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 교육위원, 서울시 서울시의원이라는 의회로 찾아오셨고 제가 그때 교육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당시 학교 안에서는 골물대로 곪아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나름대로 뭐 그런 것을 제보하고 하면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그런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분 전교조 교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온 아, 글쎄 사실이고요. 말입니다. 다시 제가 재확인하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우리 의원님한테 하신 겁니까? 그 교사. 그 이동관 특보 자녀 학폭건도 있었지만 더 중요시하게 당시에 이해됐던 것은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하나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자사고의 자사고라고 그 이름 불릴 정도로 자사고의 자사고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자사고 중에서도 제일 뭐 하나 아, 으뜸 뭐 처음이다. 아, 위다, 위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입시 비리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자사고 이게 하나고를 들어갈 때에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거의 기숙학교거든요. 네. 남녀의 성비를 네. 맞춘다는 구실로 입시 성적을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보면은 요즘은 시험을 봤다 하면은 여성들이 좀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원 데이터는 그랬을 것 같고 예. 거기에 여성들의 성적을 좀 깎고 남성들의 성적을 올려줘서 예. 그 성비를 맞춘 건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합격해야 될 여성들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는 합격하지 못하는 남학생 일부가 또 합격이 되고 뭐 네. 이런 건들이 제일 컸던 것이고요. 네. 요거 포함해서 이동관은 학폭 비리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복합돼서 네. 그 당시에 그 전경원 교수가 찾아오셔가지고 내부 제보를 해주신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 입시 비리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졌어요? 그 당시에 하라고 특위가 끝나고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로 이제 특별감사를 아. 시행을 했지요. 네. 그래서 사실로 드러났고, 아.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어쨌든 뭐 형사처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과 경찰에 고발을 네. 했지요. 그 결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 뒤에 석연치 않게 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특위가 있고 나서 몇년 뒤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허탈했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이 아닌데 반드시 처벌하고 책임자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나? 그건 김승유 이사장의 파업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었고요. 네. 뭐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고대를 졸업했지요. 이명박과 아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마 동기 또는 같은 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절친한 예, 굉장히 절친하다고 그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관 자녀가 학폭을 저질렀고, 또그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의 또 홍보수석 대변인까지 했던 거기 예.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그런 검찰이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또는 그이 오지 않았 날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뭐 담당했던 검사가 나중에는 바뀌긴 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라고 이미 아,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을 했던 김가경 전 검찰총장이 김승유 재단 이사장의 뒤를 이어서 지금 하나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을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시 검찰총장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모양새를 봤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저거는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네트워크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구나. 이 학교도 학교까지도 교육기관까지도 이렇게 장악해서 말이죠. 사실 이 자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를 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이때 만들어진 건데 굳이 얘기하면 한시적 형태의 고등학교 형태입니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란 이야기는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통과했을 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자사고 지위가 박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서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지금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라고 하는 네. 교육 방침 네. 뭐 이런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학폭 얘기 좀 할까요? 그때 네. 그 전교사가 그리고 뭐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의원님께서 네네. 일단 뭐 그 학폭과 관련된 학생들 진술서를 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서를 봤습니다. 예. 네, 몇 명이었습니까? 거기 진술서를 작성한 네. 학생은 두 명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두 명을 포함해서 그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 학생 수는 모두 네 명으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동갑 특보가 뭐 한 명하고 화해했다 그러지만 네. 뭐 그것은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피해 학생이 그 한 명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화해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죠. 그게 그 학폭을 예를 들면은 뭐 한두 차례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며칠 한 게 아니라 이제 수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 진술서에 근거하면 네. 한두 차례 아이들끼리 투닥거린 네.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거야 뭐 그거는 예. 뭐 자주 일어난 일인데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뭐 머리를 수백 차례 했다든가 직접 아무 관련도 없는 아이들에게 직접 가서 애들 때리라고 사주를 했다든가 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안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도 그것을 그 피해 아동들이, 피해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에게 다 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담임교사나, 네. 그런 그 관련 선생들이 어떠한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네. 수년기간 끌어왔던 거죠. 아, 왜 그런 걸까요, 그 선생님들이? 원래 네. 학폭 사건이 일어나고 인지가 되면 그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맞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에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 규정인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이 그것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해자 피해자 분리나 보조치 없었고요. 학폭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라고 하는 것은 재단 이사장과 MB 정권과 뭐 이런 속에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네. 이미 뭐 주변 정황들은 다 드러났다고 봐야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였으면 이미 학폭이 열리고 처리가 됐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고 수년이 있다가 2015년에야 네. 내부 교사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회라든가 서울시 교육청이 그 당시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서울시의회의 그 당시에 이제 그 특위의 성격은 좀 네. 깁니다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자무조사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네. 뭐 조사특위라고 보통 추겨서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런 증인들 불러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증언을 들었고요. 네. 그 결과로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고 네. 그 결과로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해서 네. 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도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예. 보실 수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사안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고발을 한 사안이죠. 검찰에다가요? 네. 그건 당연히 형사처벌 감 아니에요? 그 정도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뭐 전학을 보내거나 학폭이라든가 그런 거 열리는 걸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지금 때는. 건으로 보면 이동관 전 학폭건은 학폭이 예. 열렸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은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던 예. 측면이 있고요. 입시 비리도 중차돼야죠. 예. 이를테면 서울대학교가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비율로 성적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 대통령서부터 교육부총리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교라고 그것이 뻔히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도 많이 의심 가는 건 우리 학폭이 안 열렸다 좋다 이거야. 뭐 선도위가 안 열렸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수년 동안 자기 동료 학생들을 동급반 학생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뭐 그랬다는 것이 진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왜 수사를 안 했냐 이거야 도대체.
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하고? 그러니까는 고발을 했으면은 예. 관련자 소환이라도 한번 해서 예. 이야기라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공익 제보를 했던 전계원 교사도 단 한 번도 뭐 조사를 받거나 경찰에서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런 적이 없었고 또 그 나머지 학교에 어떤 관련자가 뭐 가서 진술을 했든 조사를 했든 그거는 작진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아무런 조사나 그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아, 네. 알고 있고요. 그것은 도저히 지금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치해 복권 지역이었네요. 세상에 우리나라 사회에 그런 데가 있나? 그렇죠. 아, 폭력이 용인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네. 한 이면에서는 그런 씁쓸한 그런 것도 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폭력이 용인되는 그 광경을 거기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 이 아이들 진술서에는 그 진술을 한 두 명과 또 거명된 두 명에서 네 명이 나오지만 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들 이외에도 네. 다수의 학생이 아, 그런 폭력 환경에 놓여 있었고 또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워 계속 학교 다니는데. 그렇죠. 어? 야, 이건 뭐 하여튼 힘센 놈이 와갖고 두드려 패도 나는 그냥 묻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봐도,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봐도, 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 학생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걸 다 알게 되는. 아마도 그 하나고등학교 제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네. 소위 말하는 급격하게 명문고등학교처럼 돼 있는 그런 학교인데, 네. 그런 건들이 아마 외부에 드러나면 예. 학교의 명예에 뭐 먹칠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권력자들의 자녀 또 권력자들이 관계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사고나 특목고 몇몇 학교들이 기숙학교지 않습니까? 예. 아, 기숙학교 더하겠네요. 기숙학교니까. 그렇죠.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오로지 입시를 위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에 아주 쉽게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런 환경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하나고요? 그렇죠. 입시 명문 학교가 됐죠. 아, 그걸 명문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입시 전문 학교가 아니고요? 그 좀 이 학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좀 예.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은요. 예. 이 제보를 해주신 전경원 교사가 그 하나고등학교 창설 멤버이고요. 그 네. 학교 교과를 네. 작사했던 분입니다. 오, 예. 지금 하나고등학교 교과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두 개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작사자가 전경원, 또 하나는 작사자가 정호승. 네. 전경원 교사가 이 건을 공익제보하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네. 나중에 해직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작사를 했다가 교과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가치관이나 입장을 이해하겠죠. 이분님 해직돼서 중국 가 계세요? 해직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로의 어떤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중국에 외국 학교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고 교사가 지금 아니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아... 네. 그래서 하나고에서 그때 해직하고 그 소청 심사위원회에 또 심사를 해서 다시 또 해직하는 안 된다 이런 판결도 받고 했는데 네. 결국은 그 학교에서 버티지를 못한 거죠. 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이 보시기에 이동관 특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이제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뭐 인사청문회 하든 뭐 하든 간에 하든 간에. 자, 이러한 현상, 뭘, 그 아들이 뭐 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그 하나고의 재단과 이동관이라는 인물, 또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물, 검찰, 경찰 수사도 하나도 안 받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이제 학폭이 안 열리면서 그 레코드가 없으니까 수시로 어느 대학을 갔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학을 갔습니까? 난 그것이 뭐 명문대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대를 갔죠?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고려대학 간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방통위원장 하겠다 그럽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미 자녀 학폭과 그에 대한 해명이라고 기자회견 비슷하게 네. 한 것을 보면 거짓도 있고 예. 뭐 이런 건도 국민의 어떤 그 이 정서적 마음에 네. 상당히 상처를 주고 반감을 불러일으킨 측면 하나 있지만 요것과 아울러서 과거 MB 정부 때 예.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 그래서 뭐 정현주 KBS 예. 이사장이 뭐 그만뒀다든지 뭐 이런 공영방송 장악과
현재의 종편 환경을 만든 요것만 해도 이동관 특보의 그 공과가 참으로 대단히 큰데 네. 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참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없길래 이런 사람을 또 쓰려고 하는가. 결국은 그러한 그 이동관 특보를 예. 방송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결국 과거처럼 예. 또다시 지금의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종편 환경을 또 확대한다거나 뭐 이런 코드로밖에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론 환경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건은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분, 이 권력형 학폭 가해자의 부모 아닙니까? 아, 뭐 제가 정확한 용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권력이 들어가 있는 학폭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 장관급이고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자라난 세대라든가 학교 교육 문제가 봤을 때 뭐 그런 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잘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으면 나는 우리 학생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친구들 두드려 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고 그것이 시속되는 사회다라는 게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인데요. 네. 아빠를 잘 만나면 예.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이러한 신호를 그릇된 신호를 주는 사인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 공정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대통령에 대한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정인데 네. 사실은 그런 가치관을 본인이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아,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말 공정이라는 가치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이렇게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미 국민들 가슴 속에 하나하나 쌓여간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말씀 정리할까요? 네. 그 어쨌든 이동관이란 이름을 수년 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잊어먹고 예.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아, 이게 2015년에 제가 특이할 때 벌써 8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동관 이름이 나오면서 제 머리에 퍼뜩 스쳤습니다. 아 이게 또 여러 언론기관에 저한테 인터뷰가 오겠구나. 아이나 다를까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쭉 연락이 왔고 저도 그 당시에 구체적인 진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영상이라든가 다시 복기를 쭉 해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안이 돼버렸잖아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소환하게 해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사 스타일을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부디 바라건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그러한 국민의 정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진정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의 스타일상 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너무나 크기에 예.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제가 또 불려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인홍 전 의원님, 과거의 얘기를 복기하셔서 아주 현실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